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최근에 언어의 창이라고, 이 언어의 창도 제목이 네. 예사롭진 않아요. 네. 범상하진 않은데, 그림을 이렇게 표지로서 사모님 그림이, 이 사모님 그림도 이거 독특하다. 금강산입니다. 예? 금강산입니다. 우리나라 산이에요? 네, 우리나라 금강산. 와, 나 네. 중국의 토림인가 이런 데로 네. 갔더니, 금강산을 아주 독특한 색감으로 표현을 네. 해내셨네요. 그 언어의 창은, 선생님도 저 사업하시느라 바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혹시 녹아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내용 아직 못 봤습니다 사실은. 네, 네. 저는 이제 그 시는 그 독자의 어떤 그 감동을 유발시키는 예. 고도 언어 표현이거든요. 예. 글을 쓴다는 것은 한 인간이 자기 내면의 세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아무 그 뭐라 허물을 그냥 그 가감하게 드러내는 게 수필이고요. 진솔한 자기 고백이 수필이고 예. 시는 어떤 픽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예. 거짓말로 포장해서 어떤 예.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양쪽을 드나들기가 쉽지는 않죠. 예. 예. 예, 쉽지는 않은데 이 시는 주로 그 그냥 사실적인 면에서 제가 느낀 부분을 이렇게 예, 쓴 시집으로서 예. 그동안에 뭐 그냥 우리들 스스로 그 우리 문인들끼리 하는 동인지는 뭐 해마다 두세 번씩 나왔지만 이제 그 물론 많은 시들을 시집으로 엮고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예. 또 너무 많이 엮으면 그것도 또 저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A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올, 12월 말이나 아니면 1월 초쯤에서 또 시집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예.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만 걸러내서, 예, 예. 독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소년기의 순수 시대를 지나가지고, 또 한창 일 바쁘실 때 수필가로 등단하시고 그 마음껏 휘둘러 쓰시다가 최근에 아까 그 얼핏 말씀하시기를 오염된 세상에 뭐 이렇게 정화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 시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을 거라고 제가 안 읽어봤지만 지금 유추가 되거든요. 그 앞으로 뭐 이렇게 현재 써내고 계시는 시나 앞으로 이런 거 쓰고 싶다 뭐 이런 보강 같은 거 있으신죠? 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정수기라고 그럴까? 저는 예.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예. 그냥 내가 직접 느끼는 건 아니지만 예. 작가가 느끼는 감정을 일반인이 그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이런 신선함도 있었구나 예. 그런 그 정화적인 맑음, 예. 마음의 평화 예. 이런 것을 주기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시 어려운 것 같으면서 어렵지 않게 익혀질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자. 예.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평소 또 그 워낙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여행을 지금 제 동료가. 예. 대한민국 그 종로에 있는 퇴역 마을버스를 갖고 세계일주를 하고 있어요. 아. 임택대장이라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뜨고 있고 예. 하지만 그 친구 같이 뭐 여행작가 쪽에도 이제 속돼 있고 그렇지만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보는 사물이 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가장 그 마음에 닿는 것은 저희 그 아버님과의 마지막 여행 예. 네, 그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도 예. 보면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암투병을 하시고 5년쯤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5년째 되는 해에 마지막 여행을 울릉도로 떠났어요. 예. 딱 둘이, 단둘이.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늘 저희가 모시고는 살았지만 예.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뭐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라고. 근데 거기 가서 처음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쓴 시가 그때가 그립습니다. 예. 이겁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제가 한번 낭송 한번 해볼게요. 예. 그때가 그립습니다.
울릉도 도동항 부두가에서 팔팔한 오징어 한 접시 시켜놓고 소주잔을 기울이시던 아버지. 잠마다 이별의 아픔 철철 넘쳐 파도가 토해내는 흰 물거품처럼 당신의 한을 꾸역꾸역 토약질하시던 지금은 꿈에서도 볼 수 없는 차라리 그날 밤이 그립습니다. 자식을 외면한 부모 없다지만 혹독하게 자신을 버리고 사셨던 강직함을 동해의 푸른 물살에 맥없이 풀어내실 때 3시간의 항해에도 끄덕없던 나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혼돈의 멀미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한 집에 살면서도 눈치 못 챈 사연, 당신 가슴에 쌓인 78년의 비밀 번호들 다 해독할 순 없어도 이승의 삶을 정리하려는 몸부림에 내가 먼저 실신했던 불효, 그래도 그날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와 이 말을 맺댄 이승에서 마지막에 잘 살아라 기죽지 말하시던 포근한 음성, 오늘도 도동항 파도로 부서지는데 부서져 흩어질수록 불효는 흩어질 줄 모르고 일어섭니다. 이 내용입니다. 와, 진짜 아버님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버님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근데 아버님도 원래 뭐 예술에 이렇게 조예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예술에 그렇게 큰 조예는 뭐 있는 것 같지 않으셨는데. 그렇진 않았을 것 같고, 왜냐면 시대가 그런 걸 표현하기 어려웠던 시대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죠. 요즘 이 시가되는 일제징용도 다녀오셨고. 그러니까. 가족을 이렇게 세우는데 아주 중추적인. 예. 팔남매 형제들에다가 부모, 형제들까지 다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분이죠. 그분의 세상. 그든 내심에는 그 아까 뭐 도동왕 여행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속에는 뭔가 약간 강한 욕구가 계셨을 텐데. 그렇죠. 우리 시대가 그런 것들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라서 그게 이제 선생님하고 또 따님하고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그 전파돼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좋은 예술 혼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